안동시는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소와 돼지, 염소 등 8만 5천여 마리의 가축에 대해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 이번 접종은 충남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자 한 달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소 50마리 이상 전업 농가는 자가 접종하고 소규모 농가는 희망하는 경우 지원반이 방문해 접종해줍니다. 안동시는 완벽한 돼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1차 접종 후 한 달 뒤 2차 보강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며 철저한 예방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